테니스를 위해서 오늘도 사는 녹화를 끝나고 왔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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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오! 그것은 이펙스 초! 토요일 사도 끝! 오늘은 이 빨간 수줍은 블러셔, 제가 왜 그랬냐면은 항복을 하기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끄럽지만 항복하는 그런 느낌. 작게도 작게지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티셔츠를 치마처럼 좀더 저는 이런 것들이 더 멋있어지잖아요. 굉장히 착장이 마음에 듭니다. 기니스도 그렇죠. 저 이제 저희 눈바 1일차 1일 팬매니저 저랑 동현이랑 영왕이랑 갔다 오겠습니다. 네모만 하자. 화이팅! 얼른 제니스가 보고 싶네요. 갈게요. 여러분 밥 꼭 드세요. 네. 저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본방에서 만나요. 네. 첫방. 떡치만 줄 거야? 뭔가 엄청 기다렸던 순간이라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역시 노래 나온 순간부터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팬분들의 힘찬 응원 소리도 들어가지고 무대하면서 너무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의 최애 무대라고 할 수 있죠.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의 첫방 무대가 끝났습니다. 기대를 두 개 했죠. 네. 서렌더와 이제 투매자를 했는데 네. 팬분들과 함께하는 투매자. 아 역시 너무 힘이 나요. 아 진짜 아, 진짜 힘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와주셔가지고 제 응원해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와 진짜. 어땠어요? 되게 긴장 많이 하시던데. 긴장 안 했어요. 긴장했네요. 긴장했네요. 지금 긴장. 이렇게 해서 다음 음방도 가보시죠. 좋습니다. 네 앞으로 쭉 계속됩니다. 지켜봐주세요. Let's go. 저희는 음방 두 번째 1차가 됐습니다. 어제 더 쇼에 이어서 쇼 챔피언 현장인데요. 오늘도 아침부터 또 산옥이기 때문에 이제 팬분들이 굉장히 또 피곤하지 않을까. 또 이제 어제보다 100명이 더 많으시죠. 그만큼 또 많은 제니스들과 그 함성을 들을 생각에 굉장히 설렙니다. 하이 끝났어요. 배고파. 안녕. 사실 제가 어제 좀 아쉬웠거든요. 개인적으로 오늘 좀 힘이 많이 났습니다. 진짜 제니스 잘 그랬어요. 가야 돼. 나는 뭐 항상 기복이 없지. 기복이 없이 너무 다들 잘한 것 같아서 좋고요. 좀 이따 서렌더 한번 할까? 맞아요. 서렌더. 오 진짜 기대됩니다. 진짜 아시잖아요. 감사드리고 네. 저희 또 조금 이따 라이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빨리 밥 드시러 가시고 네. 저희도 맛있는 밥 먹고 또 서렌더 무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 자 이렇게 저희가 쇼 챔피언 1일 팬매를 마치고 왔습니다. 와. 신한 최연소 입사해서 네. 최단기 퇴사. 맞아요. 네. 오늘 하루 하고 한 15분 만에 장난이고 이제 팬분들도 만나서 포토카드 나눠드리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산옥부터 저희를 응원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 또 생방 준비하러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Let's go. 안녕. 오늘 정말 바쁜 하루 되겠구만. Let's go. 네, 저 오늘 이렇게 쇼챔에서 풀메탈 자켓까지 하고 이제 서렌더 무대만 남았는데 이 착장이 또 저희가 영상은 찍은 적이 있는데 제니스한테 이렇게 보여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체스판 그런 느낌이고 다른 애들도 막 엄청 예쁘니까 오늘 무대 잘 했겠죠? 이제 이런 비하인드니까 잘 했으리라 믿고 저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하루 스케줄 산옥하고 학교 가다가 라이브 하고 또 라이브 준비
합시다 이제. 그래도 음방 재밌어가지고 약간 처음으로 음방하면서 그 희열을 느꼈어요. 약간 팬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약간 되게 좋고 음방법이 진짜 대박입니다. 너무 잘 들렸어요. 그래서 너무 생방도 화이팅하고 오늘 하루도 이거 끝나고 사실 라디오 녹음했거든요. 라디오 녹음까지 화이팅! 하셨군요. 가보겠습니다. 생방송 서렌더 시작. 생방송 예왕이 시작. 생방송 렛츠 고! 안녕! 렛츠 고! 안녕! 카메라 가리야죠. 안녕! 하고 카메라 가리죠. 우리가? 어. 끝난 거 끝났죠. 백승이 없이 하죠. 백승이 그래도 뭘 안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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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니, 잠시만요. 왜 이제 와? 아! 사연 끝났어. 아, 백승!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자, 맞아. 오늘 저희가 이렇게 자, 해서 네, 첫째 피는 두 번째 이제 둘째 날부터 백승 씨 어땠어요? 저희 오늘 이렇게 무대 두 개 하고 비즈니스 많이 와서 응원해줘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도 열심히 하는 이 백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마 내일 또 M카운트다운이 나오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내일 현장으로 넘어가시죠. 하나, 둘, 셋! 제가 지금 공카에 공카에 배경화면 그려달라고 누구야?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팬분들이 막 이렇게 그려줬거든요. 형. 근데 지금 현재까지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은 사진 올릴 수가 있어? 이런 약간 배경화면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직접 그려서 주셨어요, 제니스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저 원래 그게 있잖아. 우와. 우와, 이런 것도 뭐야? 보여주셨어요. 이야. 나도 옛날에 했었어. 저는 파란 장미 그려달라고 했었는데 그거 아마 제 아이패드 배경화면 아직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파란 장미 너무 잘 그려줘. 됐죠? 응원할 준비 바로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실에서 멤버들도 열심히 몸풀기 있기 때문에 이따 무대에서 봐요, 여러분. 맞아요. 화이팅. Let's go. 안녕. 요 요. 끝. 끝. 나이스. 저희가 풀메자 음방은 오늘 딱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할 때마다 조금씩 더 익숙해지고 있어요. 확실히 다른 안무보다 좀 힘은 드는 것 같고요. 제니스 분들이 계셔가지고 응원 소리를 듣고 힘이 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가가 또 있거든요, 이번 주에. 인가도 확인하러 가시죠. 정말 오래간만에 입질을 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음방이라서. 사실 제가 이제 학원가 활동할 때 이제 롤프 심플리 케이팝에서 입질을 하려 했다가 리허설 때 이제 하다가 입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마무리까지 입에 넣고 했었다는 아픈 추억이 있었어가지고 한동안 입질을 절대 끼지 않다가 이번에 또 불안해서 앨범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입질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리허설 가야 되는데 그 친구가 잘 버텨줬으면 좋겠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에이펙! 안녕하세요, 에이펙입니다. 이제 합동산홍을 했는데 저희 제니스가 열심히 또 응원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해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산홍이 왔다, 손. 오! 유성! 지금 두 손 제대로 머리 위로 올려요. 그 다음에 오케이. 쓰다 뽁뽁뽁뽁. 선물로! 저는 매니큐어 뽑았는데 이거 맞잖아요. 매니큐어 매니큐어 인정인가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내 이름은 급동의 누구였어요? 형, 오랜만에 보여주면 안 돼요? 자, 스물스물 내 이름은 금동이요, 21살이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준비 많이 했어요. 제스 신년 쾅쾅쾅! 누가 뭐래도 난 너무 예뻐. 야. 야. 근데 파트는 다 가져가신.
뭐야? 찍은 줄 몰랐어? 너는 뭐야? 아니야. 귀엽게 생겼다 너. 너는 뭐야? 어? 뭐 하고 싶어? 이제 리팬 제가 항상 기다리는 그거거든요. 컴백하면은 너무 재밌고. 춤출라고? 춤 많이 안 췄어요. 아쉽네. 가장 많았잖아요. 오늘. 그렇죠. 오늘 재능 엄청 많았어. 거의 한 6등이요? 더. 3일만 외에도. 더 호응도 많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하고 싶네요. 저희는 좀만 쉬다가 이제 또 생방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생방에서도 재밌는 분들 배우고. 맞습니다. 오늘 인기가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돼요. 다음 버터. 근데도 맛있어. 이거 베이글이야? 응? 베이글 맛있어. 이 크림을 안 좋아. 와! 벌써 첫 주차 끝났어요. 맞습니다. 와우, 네. 인기가요도 이제 성황리에 마무리 했는데, 네. 너무 이쁘고 멋있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도 무대 보면서 힘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자, 앞으로. 이제 2주차인가? 그쵸. 이제 2주차죠.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그쵸. 더 푹푹 찢을 네. 때만 남았습니다. 내일은 이제 또 아리랑이 있는데, 네. 심플리 케이팝이 있는데, 그 무대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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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아리랑입니다. 심플리 케이팝이고요. 오늘도 이제 팬분들과 같이 산옥을 할 텐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왕사 Let it go, let it go. Can only beg anymore. 블라프 완성. 이렇게 해서 저 이펙스에 2주차 활동이 시작을 알렸는데요. 이제 심플 케이팝의 사전 녹화, 사후 녹화까지 진짜 정말 많은 안무를 했는데 재밌네요. 재밌고 힘드네요. 안무가 진짜 숨을 못 쉬겠어요. 서렌더를 할 때 진짜 가장 멋진 부분이에요. 저희가 다 이렇게 항복하고 동현이 형이 깃발을 딱 던지는데 그때 진짜 놓칠 뻔했어. 왜인 줄 알아? 마세라셋을 그렇대요. 깃짝 묻었는 그러니까 이게 안 잡힌 거야.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드디어 이펙스 스메다 막방입니다. 그런데 스타일을 제가 안 해봤던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팬분들이 좋아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주세요. 너무 낯가려. 큰일 났어.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쇼츠맨 세계에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제가 작년 더쇼 스페셜 MC에요. 쇼챔피언 스페셜 MC까지 또 도전을 하게 되는데 너무 또 좋은 기회로 이렇게 또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지금 좀 기대돼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또 그때 스페셜 MC 할 때는 멤버들이 없었고 지금 또 멤버들이랑 같이 아침에 사전 녹화를 하고 이렇게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곧 리딩도 하고 리허설도 들어가야 돼서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하고 돌아오면
갑시다. 제 테니스 먹을래? 혹시 번호 축에 먹을래? 아. 와사비. 지금 다른 남자 누구 쳐다보는 거야 지금? 넘어왔잖아. 아니 나봐 나봐. 인정할 거 하자. 너 나 안 봐. 너 진짜 그럴 거냐고. 이미 우리는 아니 아니. 어딜 보는 거야? 아니 딴 남자 보지 말라고. 내가 이거 한번 해보면 안 돼? 아 이거 한번 따라가 줄 수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다른 거 다른 거 천천히 아봐 천천히 아봐 천천히 어 저기 잘생긴 남자다. 아 이거 저 언제 쩔 거야? 아니야 아 원래 넘었어. 아 그만해. 컷. 이번에는 유독 뭔가 짧게 느껴진 이유가 있죠. 네. 그래도 진짜 말 했다시피 짧고 굵게 무대를 한 것 같아서 약간 후련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멋있다고 많이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활동이 재밌네요. 그쵸? 아무래도 격하니까. 맞아, 재밌었어. 진짜 그리고 제니스랑도 하는 뭔가 리편도 많이 하고. 그렇죠. 한옥도 많이 하고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펙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계속 달려가기 때문에 기다려주십시오. 이펙스! 안녕! 안녕!